식당 넘겨주고 나면은 누나는 도움이라도 나서겠다는데 넌 가만히 들어앉아서 밥이나 축내면 어쩌자는 거야? 아, 누나 걱정은 아무것도 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아, 어머, 어. 아무튼 걱정이랑 붙들어 매세요. 어? 엄마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제가 잘 되면은 절대로 나 엄마 아니질 테니까 말이에요. 어? 도대체 뭘 믿고 큰 소리냐? 아, 복권이라도 당첨이 됐어? 길 가다가 돈보따리라도 주었냐? 예, 돈보따리 주었어요. 뭐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동생 안에 있나? 오셨어요? 기어이 주차 관련 그만뒀냐? 아, 저 아니라도 일할 사람 줄을 섰다는데요, 뭐. 아이고, 형님은 카네이션도 한 송이 못 받으셨네요. 난 저 무용이하고 상현이가 지 엄마 아버지 꽂아주면서 나도 준 건데. 아,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준비를 했죠. 아,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얼른 사갖고 올게요. 어? 됐어. 동생. 안 되죠? 예, 예. 동생, 사실은 내가 가진 게 좀 있어. 이참에 우리 명자 다른 일 하는데 좀 도와줄 거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아이고, 형님. 꽁쳐놓은 돈이 제법 되나 보네요. 아,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마운 일이죠. 아, 내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애미 자격도 없는 사람이 돈 갖고 생색낸다고 자네가 서운해하면 어쩌나. 마음이 쓰이네. 아유, 서운해할 일이 따로 있죠. 아유, 우리 명자 도와준다는데 내가 오히려 처리라도 해야죠. 아니, 그래.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장사할 미처는 돼요? 저기 지금 하고 있는 식당 같은 거 할 수 있을 만큼은 돼. 아이고, 세상에. 우리 형님 참 용하기도 하시지. 고생고생하면서 모은 돈일 텐데 자식이라고 선뜻 내놓으시네요. 고마워요, 형님. 내가 요즘 명자 일만 생각하면은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인데 한시름 놓게 됐네요. 그럼 명자하고 얘기 좀 해봐야겠네. 나는요, 어머니. 나는 어떡해? 아이고, 넌 좀 가만히 있어. 아, 지금 누나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지. 절 위해서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절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을 거죠? 동생, 저 우선 명자부터 만나고 우리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세요. 그래요, 형님.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너까지 설치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노인네가 가진 돈이래 얼마나 있겠냐. 이럴 땐 넌 누나라도 좀 도와드리라고 물러서는 게 남매간의 인정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어머니! 아니, 저놈 이 자식이 꼬랑지에 불붙은 송아지 마냥 왜 저래? 아니, 언제적부터 어머니야? 아니, 가진 돈이 있다니까 그게 탐나서 저러나? 아버지, 이 녀석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다 해준 거니까 세주인한테 인수하라 그러면 돼. 네, 수고가 많구나. 아유, 오셨어요. 아유,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 잠깐만 앉으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엄마 생각했지만 이날이 되면은 엄마가 더 원망스러웠어요. 새어머니한텐 가장 고마워한 날이면서도 우리를 버리고 가신 엄만 가장 미워한 날이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엄마 미워하지 않고 어버이날을 맞게 됐네요.
남자야. 엄마,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시 찾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옆에 계셔주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저 차만 한 잔까지 차 마시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 알았어요. 벌써부터 은주를 맞선 자리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진짜 맞선 볼 거야? 김상현 말고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생기면 그거야말로 괜찮은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말만 하면 뭐든 힘 닿는 데까지 대줘. 아, 정은영 어머니, 아니 왜 저한테만 인색하세요? 지수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그게 설득한다고 되는 일인가? 어떻게 남의 말 하시듯 하세요? 아니 어머니 노릇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날 일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저런 존재 조금도 의식하지 마세요. 그거야말로 불쾌할 겁니다. 지수 양말이다. 단념하는 게 어떻겠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야. 전 돈으로 사지 않습니다. 제 마음으로 살 겁니다.